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생미나리 무침 한번 해볼게요. 아직 봄이 되기 전에 1월, 2월 이럴 때는 생미나리가 참 많이 나올 때거든요. 태국 근교에서는 청도 미나리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요즘 미나리를 많이 사서들 드시는데요. 미나리는 생거 드시는 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머리 같은 벌레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다 있다고 할 순 없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미나리는요 흐르는 물에서는 또 자라는 미나리는 또 괜찮아요. 계곡이나 안가나 이렇게 흐르는 곳에서 자라는 미나리는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거머리 안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고여 있는 물에서는 거머리가 잘 생기더라고요. 그런 데서 자라는 거는 좀 거머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미나리의 그 향긋함 유혹을 또 이기지 못해서 드셔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놈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해봅니다. 동전도 담가보고 또 이런 은수저나 언젓가락 이래서 저는 통은 식초물에다가 잘 담가놓는데요.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미나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줄기가 보통 이렇게 줄기가 미나리는 속에 구멍이 났거든요. 이렇게 그 사이에 거머리가 들어가 있으면 이 줄기에 거머리가 들어가 있으면은요 보여요. 이렇게 줄기가 까매요. 그래서 저는 미나리를 사면은요 먼저 줄기부터 살펴봅니다.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걸 해보니까요 무조건 물에다가 오래 담가 놓으면 얘가 안에 뭐가 있으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나오는데요 물에다가요 좀 오래 담가 놓으면 만약 여기에 거머리가 없다면은 안 나오는데 있다면은 나오더라고요. 오래 담가 놓으면 그래서 저는 좀 한두 시간 담가 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담가 놓는 것보다는 잘라서 담가 놓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잘라서 담가 놓습니다. 어차피 내가 먹을 때도 잘라야 되잖아요. 저렇게 요 제일 끝에는 잎은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묻혀 놓으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많이 버리거든요. 이게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여기에 이렇게 놓고 담가 놓으시면은요 식초물을 좀 부어놓습니다. 한두 스푼 정도를 부어놓고는 이렇게 놔둡니다. 그냥 무조건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볶아 먹거나 삶아 먹거나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생미나리가 또 가장 또 덜 질기고 맛있죠. 이렇게 꼭 생으로 드실 때는 식초물에 한 시간 이상 담가 놓는 게 좋아요. 이렇게 담가 놨다가요 나중에 건져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혹시나 해서 언젓가락도 한 개 담가 놔보고 식초물에도 담가 놔보고 했는데요. 이 정도 있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안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뭔가 나와서 굉장히 놀랬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좀 겁을 내요. 이거 먹을 때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 한 시간 이상 푹 담가 놓습니다. 맹물에 담가 놔도 나오더라고요. 나올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헹궈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미나리 양념 한번 해볼게요. 대파 다진 거 한 두 스푼 넣고요. 자 이렇게 설탕 한 스푼 넣습니다. 물론 올리고당이나 꿀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를요.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섞을게요. 고춧가루 하나 반.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자 진간장을 두 스푼 넣을게요. 자, 고추장을 이렇게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식초 넣을게요. 자, 식초는 저는 두 스푼. 또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섞어줍니다. 자, 이게 참기름 한 스푼이거든요.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 미나리를 넣을게요. 미나리를 넣고요. 이제 살살 뭉쳐줄게요. 너무 세게 뭉치면 부서지니까. 그리고 통깨 한 스푼 넣고요. 그냥 이렇게 자 미나리 한 줌 정도는 이렇게 양념하시면 돼요. 미나리 무침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